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네요. 김태열의 생생건강 S펜이라는 피부암 환자 20년간 7배 증가, 70대 이상 발병률 높아라는 기사입니다. 생존율은 암 종류별 100%에서 24% 제각각, 부모님 얼굴이 이상한 점 상처 놓치지 말아야 라는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암은 서양인에게 흔하고 동양인에게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평균 수명 증가와 늘어난 야외 활동 등으로 피부암의 주요 원인인 햇빛 노출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에게서도 피부암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피부과 권순효 교수팀이 연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인에게 피부암 발생이 극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년간 국내 피부암 환자가 7배 늘어 권순효 교수팀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피부암 환자 발생과 생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다. 옛날에는 피부암 걸려도 그게 피부암인지 모르고 그냥 뽀루지가 나다가 죽었다 그렇게 된 수도 있죠. 병원들을 잘 안 가고 옛날에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피부암은 동양인보다 서양인이 많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자외선부터 피부를 보완한 멜라닌 색소가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국내 피부암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으며 지난 20년 동안 약 7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1999년에는 1255명에서 2019년에는 8778명, 야 많이 늘었네요. 70대 이상 고령 발생률 높아 피부암의 발생률은 고령 인구에게 높게 나타났다. 늙으면서 이제 피부암이 걸리죠. 2019년 중앙암등록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악성 흑색종,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7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암 종별로 보면 기저세포암 환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1999년 488명에서 2019년 390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해 20년 동안 8배를 증가했다. 편평세포암, 보현병, 악성 흑색종 등이 그 틀을 이뤘다. 권효순 교수는 피부암의 실제 발생이 많아지긴 했지만 피부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암의 초기 단계에서 진단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환자 수가 급증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부암이 이제 동양인에게서도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피부암 생존율은 암 종류별 100%에서 24제각각, 가장 흔한 피부암은 기저세포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을 100% 넘는다. 편평세포암 경우는 1990년 2000년부터 2000년까지 70.3%, 2015년에서 2019년까지는 89.3%, 악성 흑색종 경우는 1990년 2000년까지는 47.8%, 2015년에서 2019년은 63.9%로 지속해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악성 흑색종의 경우는 5년 상대 생존율이 63.9%, 혈관 6종의 경우는 24.7%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 피부암 통계는 이번 연구는 중앙암등록본부를 자료 이용하여 국내 피부암 발생과 생존율 연관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막연하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국내 피부암 환자를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확인한 것이 첫 연구인 것이다. 부모님 얼굴 이상한 점이나 상처 놓치지 말아야.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흔한 피부암인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의 1차 치료는 수술이다. 따라서 일찍 발견할수록 수술 범위도 작아지고 기능적 혹은 미용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작아진다. 이번 연구 결과 역시 일면 국내 피부암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암학회 등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피부암의 생존율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권순효 교수는 피부암은 주로 고령 얼굴에서 발생한다. 를 참작하여 부모님의 얼굴이 이상한 점이나 혹은 낫지 않은 상처가 보이면 일찍 피부과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건강 코멘트는
피부암은 햇볕과 많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햇볕을 많이 쬐서 생긴 병이죠. 그리고 또 이제 햇볕이 심한 시간에는 외출이나 야외 노동을 피하고 피부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지 말아야 돼요. 또 피부암이 햇빛뿐만 아니라 어떤 부위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거기가 암이 생기더라고요. 그 암을 유발시키는 스트레스나 염증 음식들 그런 것들에도 항암 작용을 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암을 일으키는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을 좀 주의도 하고 음식과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햇볕을 좀 피하고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 피부암 환자 20년간 7배인가 70대 이상 발병률 높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